1월 21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한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어서 아주 추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거야. 바람이 없어서 의외로 춥지는 않았습니다. 한강이 캄캄합니다. 오늘은 장거리 달리기 두 번째 날입니다. 28km를 달릴 겁니다. LSD로 6분 페이스로 달릴 겁니다. 현재 8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로가 많이 어둡네요. 6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9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석진이 형님이 킹코스 대회를 접수해놓고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명절이라고 그냥 누워있을 수만 없다고 걱정합니다. 킹코스 대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훈련밖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파이팅! 이 근처에서 자주 만나는 러너분입니다. 현재 11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6분 페이스입니다. 오늘은 6분 페이스로 쭉 달릴 겁니다. 현재 12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3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대교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현재 14km 지점에서 반환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현재 16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례 씨가 달리는 봄이 왜 저럴까? 술에 취한 걸까? 현재 18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22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아직도 6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23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를 통과합니다. 현재 26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새벽에 캄캄할 때 나왔는데 벌써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현재 27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강이 깨끗한 게 아주 시원합니다. 바람도 한점 없어 달리기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28km를 완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30km를 달릴 겁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